카카오는 기본 호출료도 있고 수수료 20% 받고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저절로 수익이 크게 확대되는데 추가되는 할증 호출료까지 이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알고리즘에도 심야 할증이 붙어요? 지금 기사님들의 월급이 약해서 이걸 지금 보태주려고 하는데 카카오는 무조건 큰 수익을 얻잖아요.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근데 그 추가분에서 또 일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기존 것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추가 것에 대한 부분들과의 약간의 계산 방식이 좀 틀려서.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이 자리를 오시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반응이 다 시원치 않아요. 좀 지켜보시죠. 근데 이제 저는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택시 대란이 아니라 택시 인력난이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인력난은 뭐냐? 택시에서 먹고 살만하면 다 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사님들 월급 포함한 근로 조건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의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법인 택시 200 내지 230만 원이고 택배가 350, 500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3,400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보다 100 내지 150만 원을 더 보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거는 대표적인 게 지금 두 가지가 단기 근로자 허용하겠다는 거하고 리스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법인 택시에 리스를 허용하겠다는 건 뭡니까? 택시 하도급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기 근로자 허용하겠다는 거는 택시기사들을 말하자면 쪼개기 노동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워낙에 택시 문제가 갈등이 커서 택시 발전법을 만들었잖아요. 택시 기사들의 최소한의 처우 보장을 위해서 주 40시간 이상 보장하고 전액 관리 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정면으로 역행하는 아니다. 국토부와는. 그리고 택시 기사들 갈등만 증폭시킬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심야 시간 탄력 호출 제도를 도입해서 대부분을 기사들에게 돌아가겠다 했는데 지금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기사님들에게 얼마를 배분할 생각입니까?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90%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하면 900원은 기사님들에게 준다. 네. 100원은 어디에 줍니까? 플랫폼입니다. 우리 카카오 부사장님 어디 계시죠?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1대 9는 카카오도 합의된 사항입니까?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과가 뭐냐고요?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 완료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최대한 그 국토부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카카오는 기본 호출료도 있고 수수료 20% 받고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저절로 수익이 크게 확대되는데 추가되는 할증 호출료까지 이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알고리즘에도 심야 할증이 붙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가져가야 되는지. 저희가 뭐 그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발표 자체가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떠나 있었던 택시기사분들을 돌아오게 만들자는 취지이기 그러니까 그게 때문에 그게 카카오 알고리즘 작동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기사님들의 월급이 약해서 이걸 지금 보태주려고 하는데 카카오는 무조건 큰 수익을 얻잖아요.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근데 그 추가분에서 또 일을 가져가야 된다. 왜 가져가야 되죠? 이게 기존 것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추가 것에 대한 부분들과의 약간의 계산 방식이 좀 틀려서.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이 자리를 오시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가. 예? 이거는 대중교통 아닙니까? 대중교통, 공공교통. 국토부가 가맹사업 허가권 있고 사업 변경 승인 그 승인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택시기사님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명확하게 박아주세요. 그게 국토부 장관 권한인데 왜 자꾸만 애매한 소리를 하십니까? 왜 카카오에 일을 줘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니 장관님 왜 장관님한테 여쭙습니다. 이 회사들마다 다릅니다만은 이 호출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맹 택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잘 그 차별성을 가지고 설계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가맹이라든지 택시 기사들의 호응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예. 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